안녕하세요. 사진 작가 이광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팁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리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촬영을 나가실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가끔씩은 바디 두 개를 활용해서 촬영해야 될 때가 있죠. 특히 이제 뭐 스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행사를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계속 갈아끼기 힘들어서 카메라 두 대를 운용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 투바디를 쓸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지만, 제 예전에 구입을 했던 픽 디자인의 이 슬라이드라는 스트랩을 저는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이게 줄을 바로바로 늘려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로 애용을 하고 있는 그런 스트랩이고, 이 스트랩을 저는 항상 이렇게 크로스로 매서 이쪽에 카메라를 하나를 메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카메라에는 좀 망원 렌즈를 주로 걸어요. 그래서 뭐 70-200이나 그 정도의 렌즈를 걸고 크로스 매놓으면 이게 좀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 상태에서 이 제품을 활용해서 이 카메라 백팩의 어깨끈에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걸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는 단렌즈나 아니면 표준 줌 같은 거를 걸어서 화각대가 다른 두 바디를 가지고 촬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게 심플하죠? 조금 막 손바닥하고 비교했을 때이 정도 크기가 되는데, 안을 까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다시 완전히 열어볼게요. 디자인은 참 잘했어요. 이름하고 걸맞게. 디자인은? 제품을 오픈하면은 이렇게 파우치가 하나 들어있어요. 파우치에는 저는 이 육각렌치를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제차 키에다가 아예 육각렌치를 매달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카메라를 조이거나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사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매달 수 있는 이런 어댑터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방에 매달 수 있는 또 장치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쓰레기는 일단 치울게요. 자, 두 가지가 나왔는데, 뭐 설명서를 보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얘를 카메라에 결합을 해볼게요. 이래서 육각렌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 은근 똥손인 것 같아요. 이런 걸잘 못해요. 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렇게 가방이 있으면은, 제가 주로 메고 다니는 백팩인데 제 동생이 선물해줬던 그런 백팩이라서 제가 애정하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이 캡처 클립을 이쪽에 노브를 최대한 위로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얘도 한번 당겨볼까요? 이렇게 간격이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이 보이실 거예요. 간격이 뜨게 되니까 이 간격 사이로 가방 끈을 좀 위치를 시켜주게 되는 거죠. 가방을 이쪽에 넣고서 다시 클립을 이렇게 돌려서 꼽아줍니다. 꼽고 노브를 돌려주면은 뭐 체결이 간단하게 되죠. 굉장히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손으로만 나사를 쭉쭉쭉 돌려주고 카메라를 내볼까요? 너무 위에 달았나? 아무튼 이렇게 달았을 때 이렇게 딸깍하고, 너무 위에 달았네요. 다시 제가 은근 똥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잘 못해요. 제가 할수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뭐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똥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으면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뭐 이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사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사 돌려볼게요. 설마 이쯤이 방금 맞겠죠? 정말 저는 사진 찍는 거 말고 손으로 하는 거는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원래 스튜디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손재주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정말 손재주가 없어서 뭐 흔히들 막 자작이라 그러시죠. 혼자 이렇게 뭐 만들어서 조명 관련 용품들도 만들고 하시고 뭐 나무도 자르고 뭐 하는데 저는 정말 못합니다. 정말 못해서 그냥 다 사요 그냥. 자, 가방을 맸습니다. 자, 이제 딱 그 위치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달린 클립을 이쪽에 꽂아주면 딸깍하고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매달리게 되고, 그럼 이렇게 매달고 있다 촬영을 한다. 이쪽에 단추라 그래야 되나?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누르면은 바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앉아서 하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는데 서서 하면은 굉장히 손쉽습니다. 이대로 해서 이대로 딱 걸면 걸리고, 걸면 걸리는 걸리고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고 크로스로 카메라 하나 더 매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놓고 필요할 땐 얘를 빼서 이렇게 빼서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투바디를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크게 무리 없이 촬영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두 개로 운영할 수 있는 보조 장치도 이제 많이들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금액적인 부담은 조금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위해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특히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이동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랩을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서 스트랩을 싫어하시는 분들 그냥 이렇게 딱 꽂고 이렇게 산에 다니시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여기는 이번엔 좀 너무 아래네요. 약간 이쯤 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달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똥손이다 보니까 위치를 잘못 잡았습니다. 잡으실 때 가방을 메보고 그 어느 정도 높이가 내가 좀 편한 위치인지 생각하시고 사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